가당착 무슨 아 제가 어떤 아주 고민하시는 분으로부터 이메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참 그 질문을 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께 이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댕기시는데 이 자기의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면 어떡하냐? 그분은 자기가 죄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들이 벌을 받으면 어떡하냐? 내가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아합이라는 그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아주 나쁜 왕이죠. 부인을 우상숭배하는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데려다 놓고 완전히 타락시킵니다, 나라를. 그런데 이제 그 이 아합왕이 아주 탐을 내는 포도밭이 있어. 그런데 그 포도원을 자기 부인 이세벨이 아주 수작을 꾸며가지고 그거를 빼앗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를 이제 벌할 것이다. 그건 아주 나쁜 짓이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제 선지자가 네가 이번에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 안 죽는다. 그러나 네가 회개를 했으니까 너 당대에서는 안 내가 죽이지 않을 거지만 다음 세대 네 아들의 세대에 가서 내가 이런 이 죄 때문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성경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분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그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그거를 듣고 이 어머니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 내가 죄가 많은 여잔데 우리 아들이 내 당대 하나님이 벌을 안 주면 예를 들어서 뭐 암에 걸리게 하거나 그렇게 안 주면 누가 암에 걸릴 판이야 이제? 우리 아들이 암에 걸리겠구나. 이래가지고 두려움에 확 사로잡힌 그런 상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조건적인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이메일로 이렇게 답을 드리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강의 몇 개를 이걸 쳐야 되니까 이건 보통 시간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적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아주 기초부터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을 들고 나와서 설교를 해버리면 여러분들도 뭐예요? 다 같은 그런 두려움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질문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로 이제 그런 걱정은 절대로 뭐예요?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급히 그 제목을 정하고 좀 강의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이 성경처럼 헷갈리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성경이 헷갈리는 책인 줄도 모르니까 큰 문제지. 성경은 이건 너무 헷갈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구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저 뭐 여기 한 구절 저기 한 구절 뭐 이래 가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근데 마침 이 헷갈리는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를 보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 헷갈리냐? 예. 네. 아,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요것만 보면 자, 예수님은 참 나쁜 분이야. 그렇죠? 괜히 잘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와서 뭐예요?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자체의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싸우게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깨닫고 와,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적이며 조건적인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싸우지는 않겠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그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많이 갖다 바쳐야 사람해. 이제 그런 그거를 가인의 제사라고 합니다. 많이 갖다 바칠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그럴수록 하나님 복을 더 준다고. 그게 요즘 이 세속교회. 그게 다 가벨의 예배. 가벨이 아니라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주러 오신 것입니까?
평안을 주시러 온 거야. 내 마음속의 평화. 내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했을 때 내가 가질 수밖에 없던 그런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뭐예요? 다 사라지고, 아, 이런 죄인인, 이렇게 부족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나를 자기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해서 구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두 말씀이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면 같아요, 달라요. 상반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을 깊이 모르면 이거 헷갈리네 이거.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에 이렇게 헷갈리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 그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성경은 서로 상반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로 상반되는 말일까? 아니면 이게 뭐예요? 상반되지 않는다면 같은 말이라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경에는 이런 상반된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의 헷갈림으로 말미암아 아주 고민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해줘. 무조건 믿으래. 그러면 헷갈려도 믿어. 헷갈리는데 어떻게 믿어줘요? 그래도 믿으래.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런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심각해요. 자. 여기 이것만 봐도 이건 신약 성경에 있는 상반된 모순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그게 뭐예요? 그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모세야 가서 너희 지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데리고 나가고 내가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 근데 힘들 거다. 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너희를 안 보냈거든.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이 다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턱 시작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헷갈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안 헷갈리는 모양이야. 그거 참 이상해요. 그게 안 헷갈린다면 무슨 뜻일까요?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관심 없다, 골치 아프다. 뭐 그렇게 써놨으면 그렇게 막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결을 반드시 해야 돼.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도하고.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그런 모순이 있고 또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모순되는 말을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가장 모순되는 말, 이 헷갈려도 이거는 왕 헷갈림이야. 이런 이 얘기가 나옵니다. 헷갈린 성경에 헷갈리는 것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헷갈리고 구약 성경에서 나올 때부터 뭐예요? 헷갈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고 좀 해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그 복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복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원수에게 너 원수를 하나님을 통하여 원수를 갚기 위하여 네가 할 일은 뭐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그래서 그 숯불은 죄를 사하는 내 원수가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그 성령의 불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원수도 너와 함께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바로 지난 시간 그러니까 오늘이 18일인가요? 네, 17일 날 저녁에 한 그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갑자기 환상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이 죄 많은 더러운 입술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봐서 이제는 죽겠구나. 그랬더니 그 숯불을 하늘 그 성전에 있는 숯불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자, 그래서 이제 너의 죄가 사해졌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왕들이 타락한 왕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보고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보내겠다. 보내는 목적은 뭘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해보면 여러분이 먹었던 것도 죄다. 그렇죠? 왜 죄요? 몸에 해로운 것만 먹었으니까. 그 삼겹살을 그렇게 그 몸에 해로운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요즘 그 기름기가 나쁘다는 걸 모르는 그거는 상당히 무식한 얘기인데. 자,
자,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사야야 네가 가라.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런데 그 말하라고 시키는 게 영 이상해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런 거를 보고 이해를 못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팽개쳐야 됩니다. 사실은 글자대로 보면 이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이야. 미친 하나님이야.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미친 하나님.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미쳤어요. 여러분이 왜 미쳤는지, 왜 하나님이 미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미친 말씀이에요.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미칠 만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미치겠어. 그래서 이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정신으로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왜 하나님이 이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자, 보세요.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사야야, 너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 말 내용이 뭐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뭐요? 들어라. 그러나 뭐요? 깨닫지는 마라.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었어? 하나님이 들어라 할 때는 뭐요? 깨달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반대로 얘기해. 미친 말이지. 이걸 미친 말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 그럼 어쩌란 말이요? 그 하나님 미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보고도 하나님이 미친 거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더 미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이 우리 인간들의 상황이. 자, 너는 가서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보기는 보라, 그러나 뭐요? 알지는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지만, 내가 이사야 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외치지만, 그러나 깨닫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외칠 수는, 이게 무슨 뜻을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외쳐도 뭐요? 안 들을 거를 아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미치겠는 거지. 야. 그 다음에 더 가관입니다. 아시겠죠? 이사야야, 너는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둔하게 만들어. 둔하게 해.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요? 이거를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가 외쳐도 뭐예요? 귀를 어둡게 하고 눈도 뭐예요? 뜨지 못하게 해라.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쁜 놈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면 어떡하냐? 너무 새끼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가서 외치라 그래? 여러분 이게 비통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냐 하면 지금 가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 지금 곧 죽어 이제. 그런데 가서 외쳐봐야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싱금도 뭐요? 안 할 거를 하나님이 아는 그런 비통한 심정이야.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놈의 새끼들이 구원 받으면 큰일이야 이 말입니다. 그럼 외치지 말지. 그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자, 자식이 마약을 해. 마약 중독이 됐어. 이대로 놔두면 뭐요? 거기다 술도 먹고 이대로 놔두면 죽어. 지금 이제 다 죽어 가. 가서 어떻게 해? 야, 뉴스타트 가자. 뉴스타트 가자. 그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뉴스타트 하자. 그래야 살아. 그런데 결과는 뻔해. 이 자식이 뭐요? 내 자식이 선지자 말 뭐요? 안 들을 거라고. 그러고 죽을 거라. 가망 없어. 가망 없어도 가서 어떻게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말 안 될 거라.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쓸데없어. 이거를 어떡하지?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길을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 어떡하겠느냐? 나는 싫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를 엄숙하게 읽어. 그럼 아무것도 뻥이지 뭐.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뭐요? 미친 거 같잖아요, 그렇죠? 정신 없는 거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없이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 참 여러분의 유전자는 지금 안 켜지는 모양이죠. 예. 네. 네. 솔직히 조금 답답해요. 예. 네. 예. 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2장 39절. 사도 요한이 이제,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여 끝내 나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나에게 온전히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본 거예요? 요한의 말대로 써놓은 대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싫다. 그런 하나님이었다. 라고 써놨어.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요한복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요한복음에서는 요 밑에 여러분 요 바로 다음 말 여기 40절이죠. 41절에 요한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게 뭐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말한 이유는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40절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안 원하는 것 같아요?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글자로만 보면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사야가 무엇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빛입니다. 영, 영은 영화로운 광, 광은 뭐요? 빛이요. 빛광자야. 하나님의 빛은 뭐예요? 진리의 빛, 진선미의 빛, 그렇죠? 선의 빛. 그 빛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또는 19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은혜는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의 빛, 그 사랑의 파워, 그 사랑의 뭐요? 놀라운 에너지가 나타난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 병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헷갈리는 말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그것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그 힘, 생기를 뭐예요? 그 영광으로부터 받는 거야.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탁 켜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이미 주의 영광을 보고 이미 봤어요, 안 봤어요? 이사야는 이 6장 1절부터 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그 사랑의 빛을 보는 거예요.
자, 주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영광을 그 하나님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보지 않고 이런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 죽기를 바래 이런 말이죠. 그렇죠? 눈 뜨지 못하게 하고 귀도 막고 그래서 하나님 말 이해하지도 못하게 해서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 가지고 너희들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싫대.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뭘 봤다? 사랑, 놀란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말로만 말한 것만 전하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오래간만에 미국 유학 같은 손자가 한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 손자를 그렇게 그리워하던 할머니가 공항에서 뭐요? 이게 누구? 네가 상구가? 그거는 상구를 몰라봐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대로만 하면 웃기는 거야. 할머니 치매 걸렸어.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머니는 상구를 그렇게 기다렸다.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가 오니까 이게 누구? 꿈이냐? 뭐예요? 생신이냐?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한마디 속에 아주 사랑이 그냥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글자로만 읽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일부 강의 때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강의하잖아요. 요세미테 폭포. 높이가 975m. 그 폭포가 쏟아지는 걸 보면, 와!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지는데. 그래서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은 아름다움. 그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의 작품이야. 야, 이런 작품을 여기다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내 유전자 꺼졌을 때 와서 보고 어떻게? 그 맨날 와서 안 봐도 돼. 한 번만 가서 보기만 해도 돼요. 예. 보기만 해도 나중에 내 유전자 꺼졌을 때 뭐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요세미테 폭포에 가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찍었던 그 사진 꺼내서 보면 다시 켜져 안 켜져. 그런데 여러분. 그 뭐 요세미테 폭포 보고 왜 유전자 켜지나? 그거 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사실이라 그런다.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야. 그러나 그것은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진실은 뭐예요? 아름다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거를 만들어 놓고, 예. 우리의 유전자를 켜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글자만 보는 거는 성경적 사실만 보는 겁니다. 그거는 망조입니다.
아시겠죠? 그 성경의 글자 이면에 있는 뭐를 봐야 돼? 하나님의 뜻, 사랑.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지금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너무너무나 뭐요? 그분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 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하기를,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사야가 기록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고 알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이 41절을 깨닫고 제가 벌쩍벌쩍 뛰었어요. 바로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런 말씀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건 이상구 실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 이건 공부해가지고, 예. 네. 이거는 신학교에 가면 잘 설명이 안 돼. 왜? 이건 학문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야, 이거 논리적도 아니야. 네. 이거는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응. 자, 이제 이사, 이 마태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백성들이 눈을 감았다, 이 말입니다. 왜? 이사야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은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마음을 열어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게 누가 귀를 닫게 하라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그 놈의 새끼들 가서 귀를 막아버려. 듣지 못하게. 들어도 뭐요? 듣지 못하게. 그리고 눈 감겨버려. 보아도 뭐요? 보지 못하도록. 그 말의 진짜 뜻은 뭐라고요?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깨닫기를 싫어하는 그 짓은 누가 한 거요? 악령들이 한 거죠. 사단이 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눈을 감겨버리고 눈을 감게 만들고 귀를 막게 만드는 것을 마치 누가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한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렇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자, 마태복음 13.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을 감아버린 이유, 귀를 막아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뭐요? 감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기게 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이걸 해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 이사야한테 가서 눈 감겨. 가서 귀 막아버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 백성들이 이미 사단을 선택해가지고 눈 감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기로 듣지 않기로 한 죄, 사단을 선택해서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한 죄를 사실은 누구 책임으로 돌렸던 거예요? 하나님 책임. 왜? 하나님이 눈을 감겼으니까 걔들이 못 봤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를 떠나서 죄를 지은 것은 결국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내가 책임진다는 거야. 아시겠죠? 어떻게 책임져요? 자,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은 결국 생명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구원 안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야. 그래도 예수님이 무엇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죽을 죽음을 내가 죽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탓으로 돌리니까 누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 말을 가지겠죠. 자. 이 백성,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듣기 눈을 감았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와서 고침을, 즉 구원을 받을까봐 뭐요?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기 싫어했다. 내가 그렇게 구원하려고 그래도. 이게 예수님의 해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한 말을 예수님이 이제 와서 뭐 여기 와서 그 사실 관계를 밝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어? 요한은 아 하나님이 뭐요? 이사야 보고 눈 감기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 이유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해명한 거하고 예수님이 직접 해명한 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이. 네. 정리를 해봅시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밝힌 것은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뭐요? 싫다. 즉 뭐요? 하나 무조건적 하나님 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시타, 은혜의 하나님 시타.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 다 하나님께 등 돌렸대. 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 이사야, 너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어떻게 해라? 구원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야 가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아 예수님은 아 요한에게는 뭐라 그래요? 요한아, 내가 그들의 눈을 감겼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뭐요? 그거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 세 가지 다른 말이 다 어떤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야. 결국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라 하고 은혜를 반대했대.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뭐 이방인도 다 구원받게? 우리 같은 뭐요? 선택된 백성만 구원받아야지. 무엇을 가진 백성만?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잘 지켜야 하늘나라 갈 자격이 있지.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 구원 준다고? 웃기지 마.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답답해 뭐예요? 죽겠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쳐 줘야 되겠는데. 아, 싫습니다. 우리는 아, 그런 시시한 소리 듣기 싫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방인하고 같이 하늘나라 간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요즘요 이단들이 우리만 하늘나라 간다는 이단들이 한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안 속하면 뭐요? 못 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정말 답답해 죽겠는 거야 하나. 저도 답답한데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착한 사람들. 근데 아 우리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거야. 자 왜 우리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느냐. 성경 보라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 구원받지. 그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인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뭐예요? 모르는 거야. 계명과 예수님의 사랑을 분리해놓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하나가 십자가에서 이게 하나로 뭐예요? 그 계명이 완성된 것을 또 이루신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백성들이 구원을 거부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구원을 거부한 책임을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서라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분이 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사야를 시켜서 그놈 귀를 다 막아버렸대. 네.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게 만들었다. 그 사단이 한 짓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 상황을 동일한 상황으로 기록하고 있다. 세 가지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를 막아버렸다. 아니다. 사단이 귀를 막아버렸다. 혹은 이사야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서 귀를 막아버렸다. 이 세 가지 상황. 이것이 알고 보면 각각 다른 상황이 아니라 같은 상황이다.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보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만 이 세 가지 상황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이게 동일할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적 사랑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책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그것이 은혜라야만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 그런데도 아빠가 가서 야, 뉴스타트 가자, 가자. 그래야 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아들이 이 손 놓으세요. 제가 뭐 죽으면 죽죠 뭐 까짓거. 그때 이 아빠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래! 되져라! 그게 진짜 되지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나가서 되져라!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뭐요? 아니야. 내가 돌아와도 네가 마음 고쳐서 돌아와도 나는 이제 뭐요? 다시는 안 받아줘. 내 아들 아니야, 너는. 죽어버려. 네가 다시 내 자식이 될까 봐 겁난다. 이 고약한 놈. 그래, 나가서 네 마음대로 뭐여? 되져라! 그걸로서 끝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로서 끝날까? 어떻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 안 끝납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이 새끼가 말 안 들어도, 이렇게 내가 뭐야, 아빠로서 뭐야, 나가서 되죠. 너는 다시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래?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하나님은 이런 죽겠다는 이 아들을 이제는 직접 데려가서 고쳐서 살릴 수가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그래, 이래도, 이 자식이 죽을 죽음을 뭐요? 내가 대신 죽어줄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어 이렇게. 네? 그리고 조건적 율법적 하나님께로 뭐요? 갚으셨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갚으셨어. 자기들이 그렇게 선택해버렸어. 그것은 결국 생명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버렸다고요? 사망을 선택해버렸어. 사단 사망을.
즉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 명령의 하나님께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내 산에서 주신 모든 모세 율법이 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었는데 그것을 명령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이제는 심쿵도 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뭐요 않고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뭐요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은 구원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와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를 깨달으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보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이래. 그래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배신해도 내가 너희들은 내 아들 이제 아니야. 다시 돌아오지도 마. 꼴뵈기도 싫어라고 했지만 나는 너를 끝내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것만 알아다오. 언젠가는 꼭 돌아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든 헷갈림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렇게 그래서 그 심정으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싸워도 그 싸움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셔? 자기 책임으로 돌리시고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참 이 이사야서는요, 정말 이사야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받았느냐?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의 그 신부 부르심을 받고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가서 해도 누가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냐? 그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게 이제 예수님 얘기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특별하게 뭐 이럴 만한 모양새는 없었다. 외모로 봤을 때는 평범한 뭐요 목수에 불과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들의 무엇을 지고 우리들의 죄를 지고 우리들의 사망,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그분이 뭐요?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벌을 줘서 그랬다.
칭받았어.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봐도 깨닫지 못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뭐예요? 사망에 의하여 찔렸다. 이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 맞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결국 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진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 우리가 유전자 켜져서 다시 치유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이 질병으로 죽을 죽음을 죽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각기 지저울 대로 가꾸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양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요? 담당시켰도다. 책임지게 하셨도다. 죄를 담당하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 담당시킨 것을 우리가 뭐요?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그 생명을 못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반드시 죽게 돼 있지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 병으로 죽게 돼 있어도 이 병도 치유될 수 있고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헷갈림이 뭐예요? 풀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안 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박사님 저는 전혀 안 헷갈려요. 저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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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물어봤는데 아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더 헷갈려. 왜? 답변이 가지각색이야.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읽어라. 그러면 모든 헷갈리던 것이 뭐예요? 하나로 통일되버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처럼 이렇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답변을 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서 멀리 계신 저한테 질문을 하신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답변을 딱 반을 했습니다. 요거를 알아야 제가 다음 끝내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병 걸린 것이 무슨 조상의 죄 때문에 병 걸린 것도 아니라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다 껴안고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창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제는 죽어도 부활하여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복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고 또 그것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있는 이 헷갈리는 이 기록들이 다 하나로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얘기이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이야기임을 하나로 통일돼서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쁨에 넘쳐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래 좋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죽을 수 있어. 왜? 나는 죽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결국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이런 믿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당신의 성령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